Yes. 미래에는 예술을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. Yes. 근데 다만 문제는 딥러닝 기법이 만들어낸 그림이 딥러닝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딥러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이런 이슈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예술을 이해하는데 그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거 AI가 만들었다고 해도 현대예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뭐 큰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Yes. 대하는 훼손에 있어도 인성, 자의식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Yes. 하지만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아 저게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 거기 때문에 공허하긴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사람처럼 느껴질 거냐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느껴질 거라고 100%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하지만 완벽히 사람과는 다른 게 사람이 대화하는 상대가 AI인지 사람인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정교하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. 예스입니다. 제 생각에는 뭐 한 10년, 20년 정도 내에는 실시간으로 휴대용으로 번역이 가능한 앱이나 기계가 보편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지금 트랜슬레이터는 거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번역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수년 내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예스. 결국에는 한 10년, 15년 이후에서는 상용화된 휴대용 번역기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정이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이것은 어떤 감정이야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학습된 어떤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진짜 감정일까? 감정, 자의식 그게 우리가 디파인,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. 정의를 못 내리는데 어떻게 구현을 하냐 못한다고 봅니다. 예스. Yes. 작년까지만 해도 AGI는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었고요. 지금 딥러닝이 굉장히 잘 되지만 이건 다 네로우 AI라고 부르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들이었지 범용 인공지능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올해 그 GPT-3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고요. 훨씬 더 연구의 범위나 규모가 커져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스입니다. 범용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초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급격한 도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지금의 알파고 같은 저는 40년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분명히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인 것 같긴 해요. 그 인공지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.